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내장산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장산에서 정철호. 비치색 하늘 아래 농익은 당신의 모습. 붉은 치마를 두른 내장산은 그 뒷모습을 나풀거리며 계절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가을에 젖은 우화정은 주풍낙엽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가을의 언덕에서 바라본 내장산은 아련한 미소를 흘리고 붉은 깃털을 흩날리면서 다가올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다려지는 계절, 달아난 당신의 모습, 바람이 불어오는 길가 당신이 그리워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 그만 장승이 되었습니다. 내장산은 조선 8경의 하나로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에 가도 아름다운 내장산은 특히 가을의 단풍을 보기 위하여 전국에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 가을이면 꼭 내장산을 가곤 하였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화정에서 가을이면 작품 하나씩 만들곤 합니다. 10월이면 생각나는 내장산, 언제 가보려나 기약은 할 수 없지만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내장산에서 정철호. 비추색 하늘 아래 농익은 당신의 모습. 붉은 치마를 두른 내장산은 그 뒷모습을 나풀거리며 계절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가을에 젖은 우화정은 주풍낙엽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가을의 언덕에서 바라본 내장산은 아련한 미소를 흘리고 붉은 깃털을 흩날리면서 다가올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다려지는 계절, 달아난 당신의 모습, 바람이 불어오는 길가 당신이 그리워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 그만 장승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내장산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